만나면 좋은 친구 MBC. 2024년에는 10kg 이상 빼는 게 제 목표예요. 다이어트를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 운동을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제 건강을 지키고 싶어요. 저 본채요. 올해는 기필고 신나고 재미있게 살아보기로 결심했는데요. 2024년 어떻게 신나고 재미있게 보낼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제가 하는 동작만 봐도 어떤 댄스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첫 번째 배울 댄스는 발레입니다. 발레 그러면 다들 좀 생소하고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No,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발레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역시 발레 그러니까 우아하고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근데 이 예쁘고 우아하니까 운동이 될까? 좀 고민되거든요. 실제로 좀 어때요? 발레는 평소에 쓰지 않는 내전근을 비롯해서 전신 운동으로 칼로리 소모도 높고 체형 교정에 많이들 도움이 됩니다. 오, 어쩐지. 그러면 이 우아함 속에서 계속 근육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왠지 제 뱃살도 좀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이어트도 조금 도움이 될까요? 네, 물론 이제 체형 교정이 되면 다이어트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다행이다. 그럼 저도 좀 다이어트 좀 시켜주세요, 원장님. 먼저 그런 발 동작부터 오른발이랑 왼발이랑 교차되게 서신 것을 발 5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팔 동작 한번 배워볼게요. 허벅지 앞에 앙박, 가슴 앞에 아나방, 머리 위로 앙우, 옆으로 알라스콩. 자, 내려오셔서 무릎을 감싸듯이 드는 것을 파세라고 합니다. 오, 생각보다 발레가 어렵지 않은데요? 그러면 지금 배운 동작으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발 5번, 앙박, 아나방, 앙오, 알라스콩, 에, 파세! 드디어 발레가 끝났습니다. 네. 근데 너무 잘하시던데 혹시 몇 년 되신 거예요? 저 3년 정도 됐어요. 3년이요? 네. 어쩐지 너무 잘하시던데 그만큼 네. 할 수 있었던 뭔가 발레의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운동량이 많아서 힘들긴 한데 음악이 나오는데 몸을 움직이니까 이게 힐링도 되는 것 같고 하다 보니 몸매도 예뻐지는 것 같아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발레 안 어렵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발레리나가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강추하는 댄스 두 번째 바로 복고댄스입니다. 이 복고댄스 하면 예전에 그 Y2K 감성 있잖아요. 그거 배슬기 씨 복고댄스 유명인 거 아시죠? 제가 옛날 왕년에 문술기였다고요. 그 Y2K 감성 지금부터 함께 느껴보시죠.
약속을 하겠어 저 하늘을 바라다보며 캔디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진짜 아니 나 너무 신나는 거 있죠. 아니 이렇게 H.O.T 캔디 이 노래를 이 젊은 친구들이 안다는 게 좀 신기한데 혹시 몇 살이세요? 22살입니다. 22살밖에 안 됐잖아. 이상하네. 그럼 여기는요? 몇 살이에요? 저 17살이에요. 17살? 네. 더 어려지는데? 근데 어떻게 H.O.T 캔디를 아세요? 신기하네. 요즘 또 Y2K 감성이 유행인 거 아시죠? 아 진짜? 어떻게 Y2K 감성을 아세요? 젊은 친구들이? 정말 신기하네요 진짜. 그나저나 여기 보니까 좀 가운데 약간 포스 좀 있다. 나 선생님이다 하는 분 한 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러면 이 복고댄스 옛날 춤인 건 알겠어요. 네. 그러면 복고댄스가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복고댄스는 80년대 토끼춤, 90년대 테크노댄스, 그리고 2000년대에는 테크토닉과 서플댄스와 같이 전자음악에 맞춰 추는 춤입니다. 어쨌든 이거 옛날에 유행했었던 그런 춤들인 것 같은데 그래도 아무래도 안 추다가 추는 춤은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좀 쉽게 좀 접근할 수 있을까요? 네,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복고댄스는 반복적이고 간단한 안무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금방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함께 좀 어떻게 준비됐어요, 선생님? 네, 같이 하시죠. 그럴까요? 아? 스텝은 왼, 오, 오, 왼, 왼, 오, 오, 왼인데요. 팔은 찌르고, 짠, 찌르고, 짠, 그리고 돌리고, 돌리고, 찌르고, 짠, 찌르고, 짠,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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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르고, 찌르고, 셋, 넷. 역시 이렇게 춤추고 나니까 너무 시원하고 상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잘 추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복고댄스 추시니까 좀 어떠세요? 그때 딱 제가 췄던 그 춤이거든요. 그때 그 시절. 그럼 좀 연배가 저랑 조금 비슷할 것 같네요, 그죠? 네, 그런 것 같네요. 오랜만에 좀 추시니까 좀 어땠어요? 일단 너무 스트레스 풀리고 그때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제가 잠시 어려진 것 같은, 젊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지금도 MZ 아니세요? 맞다고 해주세요. 너무 어려 보이세요. 네, 이게 추니까 더 어려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매력 있네요, MZ. 네. 예. 복고 매력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발레도 배워보고 복고 댄스까지 배워봤는데요. 여러분 2024년은 저처럼 좀 신나고 행복하게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잘했다.
뚜벅이 여행 그 두 번째 출발. 뚜벅이라고 다 같은 뚜벅이가 아니죠. 슬기롭게 여행을 두 배로 즐기는 방법. 메이드 바이 비장의 맛. 진짜 비장에서만 맛보실 수 있는 맛입니다. 오, 좋다. 됐습니다. 수공이에요. 와, 야, 짱보다네. 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뚜벅이 여행 그 첫 번째 장소는 바로 이곳. 자, 오늘도 동해선을 타고 두 다리로 기장에 도착했습니다. 뚜벅이, 뚜벅이. 오늘은요, 이 뚜벅이 여행자들을 위해서 기장을 아주 핫하게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제 이동 수단을 찾을 겁니다. 와, 이거다. 우와, 너무 귀여운데? 와, 귀여워. 이게 뭐야? 찾았다. 나만의 전기차. 뒤통수에 QR코드를 스캔해서 이용 가능. 네 대가 있어야 트위지. 네네. 다음. 그러면은 여기서 눈앞에 있는 차가 5021. 그럼 요거를 클릭. 차량 옵션 에어백 후방 센서 내비게이션. 다음. 확인하고 결제 카드에서 필수. 이렇게 하면 끝. 아니, 외모는 귀여운데 문은 왜 이렇게 터프하게 열리나요? 반할 뻔했잖아요. 날개가 이렇게 펼쳐지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멋있나요? 제가 말하고도 자꾸 헛웃음이 나옵니다. 제 드림카가 람보르기니였는데 드디어 마보르기니를 타봅니다. 예. 아니, 근데 생각보다 밖에서 봤을 땐 되게 좁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안에가 넓어요. 게다가 뒷자리 한 명 더 태울 수가 있으니까 라고 호기롭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늘 겁쟁이랍니다. 그래도 출발. 오, 좋다. 전 장롱 면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 이륜 자동차? 자전거?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면허자나 초보자도 쉽게 운전할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5분 정도 운전하니 오늘의 목적지가 보이죠. 뚜벅이 여행 두 번째 장소는 바로 기장 공수마을입니다. 아, 이 기장의 이 바다 냄새가 그냥. 와! 주차하고 내 맘대로 오픈하는 반자동 시스템. 수동이에요. 고생했다. 마보르기니 그냥. 좀 생기네요. 남한테 인사도 하고. 이게 이제 뚜벅이 여행은 너무너무 좋지만 이렇게 남한테 또 차가 또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여유롭게 인사도 하면서. 제 마보르기니와 함께 하니까 또 기장 바다가 색다르더라고요. 한참 힐링했습니다. 기장에는 이렇게 작은 어촌 마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런 곳에는 차를 타고 들어오게 되면은 지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마이크로카나 가지고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은 진짜 이 해변가라든지 골목을 다니기가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 이렇게 또 운전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 이렇게 또 기장 구경도 하고 드라이브도 하고 운전도 하니까 뭐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그래서 오늘은 기장에서 이걸 안 먹으면 굉장히 섭섭하다는 그 음식을 먹으러 갑니다. 기장하면 대표 명물이 바로 이 먹장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냥 먹장어 아니고요. 볏짚에 불을 피우고 철망을 얹어준 다음 살아있는 먹장어를 구워주는 짚불 먹장어. 지글지글 노릇노릇. 아우, 짚불 향이 여기까지 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안 하고 이 짚을 논에다가 노다지 넣어놓고 그냥 거기다가 양치를 해갖고 굽어 드셨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영업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까맣게 익은 껍질을 그대로 벗겨내면 뽀얀 속살 등장이요. 와! 짚불에 구우면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최고의 화력을 가지고 순식간에 약 사그라드니까 그 점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익히니까 이 수분이 그대로 있다 이거. 자, 드디어 짚불과 양념 반반이 나왔습니다. 야, 진짜 아름답다.
저는 태어나서 이 지불공정을 처음 먹어보거든요. 찍어가지고 인생 첫 짚불 먹장어,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와, 이 짚불 공장어는요, 탱글탱글하면서 쫄깃쫄깃하면서 고소함까지 들어갔어요. 특히나 잔뼈가 없기 때문에 정말 부드럽습니다. 아, 근데 양념도 꼼장어가 이렇게 실해요, 그냥. 아, 이 양념 향 너무 좋아. 이 특제 양념 소스가 매콤해요. 특히나 이 양념장 안에 한약재가 이제 들어갔다고 하는데 한약 냄새는 전혀 안 나고요. 요 채소랑 같이 구워냈기 때문에 배어나오는 그 단맛이 너무 맛있어요. 이 음식에 또 쌈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궁합이 좋은 장아찌들과 한 쌈 먹으면 여기가 바다죠. 행복하다. 메이드 바이 기장의 맛. 진짜 기장에서만 맛보실 수 있는 맛입니다. 아직 안 끝났나 싶으실 테지만 K간식이라 불리는 볶음밥을 빼놓으면 섭하죠. 따끈할 때 팍팍 긁어서 한 입. 이번에는 기장에 새로 생긴 핫플레이스를 제가 한번 가볼까요? 185번이 이곳으로 가거든요. 정류장이다! 185번을 21분 기다려야 된대요. 아, 이게 해피천이다. 이야, 정류장 문자에 이제 온도가 들어와요. 오! 온열 의자 덕분에 따뜻하게 기다릴 수 있어 너무 좋더라고요. 뚜벅이에게 참 감사할게요. 수고하십니다. 기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버스 타고 들어오는데 여성 기사님께서 너무 행복한 얼굴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 주시는 거예요. 방금 눈물 날 뻔했잖아. 이 새해에 이렇게 웃는 얼굴로 다 같이 인사하는 것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딱 두 정거장만 이동하면 되는데요. 오케이, let's go. 자, 이렇게 또 걸어가면 된다고 하거든요. 어, 뭐야? 벌써 여기다 찾았다. 들어가네. 들어가야 들어가야. 여기에 LP 판이 엄청 많아. 와, 이게 지금 다 스피커에다가 저 끝까지 LP 판으로 딸려 되는 거거든요. 와, 이런 데가 있다고? 이것도 그럼 LP? 이건 뭐야? 야, 이게 LP판이에요. 이것도 다 LP판이다. 여기 감상하는 공간까지 있나 봐요. LP 전시회에 온 듯 팝송부터 가요까지 유명 음반들이 총집합한 이곳. 들으실 건가요? 아, 사실 건가요? 안녕하세요. 저까지 LP판이 이렇게 서 있던데 혹시 뭐 하는 곳이에요? 아, 여기는 이제 LP를 청음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아날로그 감성을 좀 그리워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좀 새롭게 아날로그 감성을 체험하실 분들이 오셔서 노래 듣고 같이 뭐 음료 마시고 뭐 주류도 같이 판매하고 있어서 그런 문화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작년까지 제가 기장이 있었을 때는 못 봤거든요. 이거 언제 생겼어요? 저희 12월 1일에 오픈했습니다. 작년 12월 1일에 딱 한 달 정도 조금 지나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평소에 듣고 싶었던 LP를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카페인데요. 이런 아날로그 감성도 참 좋지만 와, 커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색 데이트 장소로도 인기 만점입니다. 또 이곳에는 곳곳에 포토존을 설치해서 멋진 인증샷을 찍기에도 참 좋았습니다. 아, 2층은 저희가 공연장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예정된 공연은 없고요. 자리로도 이용하실 수 있어서 올라가셔서 사용해보셔도 되시고 사진도 찍으셔도 되시는데 아니, 이렇게 주의사항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신 분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여긴 다 아날로그예요. 가라앗이 얼마나 맛있게, 요까지가 메뉴 이름입니다. 밥보다 맛있는 피자, 얼마나 맛있는지 궁금하네. 드디어 자리에 착석하고 이곳의 시그니처 음료인 레드크로 목을 촉촉하게 적셔주면 준비 완료! 미르즈를 골랐습니다. 미르즈. 전 옛날에 LP판 보지도 못했거든요. 전 LP 시대가 아니에요. 저 압축해둔 상태에서 안쪽을 살짝 밀어주시면 이렇게 판이 돌기 시작하는데 여기 맨 끝에부터 1번 트랙이라서 혹시 순서대로 들으시려면 여기서 바로 다운시켜주시면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도 이 LP의 노력을 한번 따져보시죠.
솔직히 이게 앞에 화면도 없고 그냥 노래만 들어가지고 이게 무슨 매력이 있지? 저는 솔직히 이 생각을 했었는데 노래가 바뀔 때마다 내 앞에 다른 그림들이 그려져요. 그 노래에 맞게. 그리고 음악 소리도 되게 크게 쫙 옆으로 들리면서 그 악기 소리도 엄청 구체적으로 들리고요. 한 번씩 지지직 지지직 하는 그 매력이 바로 LP판의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이 노래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제가 오늘 추천해드린 기장여행 꼭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이만 LP 즐기러 갑니다. 주말 아침 간만에 꿀 같은 휴식을 보내는 강경왕 리포터. 아빠, 우리 겨울방학인데 놀러 좀 가자. 야, 밖에 추워 죽겠는데 놀러를 무슨 놀러를 가. 친구들도 다 놀러 갔단 말이야. 나도 콧바람 좀 쐬고 싶다. 아, 이 겨울방학 추운데 아이들과 함께 놀러 갈 수 있는 곳 어디 없나요, 여러분? 아이에게는 휴식, 부모에게는 고민이 가득한 방학. 때되면 돌아오는 이 연례행사 의미있게 보내고 싶다고요. 재미있는 체험부터 도움되는 정보까지 슬기로운 방학생을 위해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왕왕이 리포터 강경왕입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방학 기간에 우리 가족들 대체 어디로 놀러 가야 될지 상당히 난감하시죠. 그래서 오늘 왕왕이 리포터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특별히 전문가님 한 분을 모셨거든요. 여러분 함께 불러볼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와!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강승창입니다. 그럼 오늘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전무관님과 함께 오늘 낱낱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무관님 출발할까요? 네. 출발!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상주에 위치한 거꾸로 옛 이야기 나라 숲. 이름만큼이나 건물 외관도 호기심을 콕콕 찌르죠? 이야, 외관부터가 독특한데요. 바람이 부니까 물결처럼 일어나는 게 정말 정말 신기해요. 외관도 이렇게 독특한데 실내에는 얼마나 재미난 것이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승창아, 한번 들어가 볼까? 그래. 예. 작년 6월 정식 오픈해 아이들의 공간이자 아이들의 의한,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다양한 스토리와 테마를 더해 재미까지 챙긴 곳인데요. 이곳은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않은 전설 속의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나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알았어. 갈게. 기다려. 야. 푸른 숲, 다양한 나무들을 지나 숲을 헤매다 보면 여행을 도와줄 용을 만나게 되는데요. 가상현실 체험 어떠세요? 가상현실 체험이 만족스러웠다면 이것도 강력 추천! 승창아, 여기 문제가 있어. 거꾸로 하우스로 가는 길을 알려준 우복동 친구는 누구일까요? 자, 뭘까? 머리에 뿔이 있는 거. 여러분은 다 아시죠? 그럼 거꾸로 마법사의 집 구경 한번 해볼까요? 우와.
전장에는 빨간 장작이 타오르고 두 사람이 들어가도 거뜬한 찻잔은 목욕탕으로서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정형화된 세상을 벗어나 새로운 시각과 삶의 여유를 배울 수 있는 곳.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엔 그만일 것 같죠. 너무 재미나게 놀다 보니까 승창이를 잃어버렸네. 아, 대체 이게 어디 간 거야, 진짜. 아, 감독님, 우리 승창이 봤어요? 아니요. 아, 어디 갔어? 어? 승창아! 아,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어? 나 가면 만들기 체험하고 있어. 가면 만들기 체험? 응. 아, 저 선생님. 네.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가면을 여기서 만드시고 그 가면을 쓰시고 숟가꾸기, 감 담기, 그리고 눈 굴리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는 이야기 공작실. 동물 가면을 쓰고 네 가지 모션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상주의 사계절을 다양하게 맛보며 즐길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어른까지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쉽게 즐길 수 있어 가족들과 같이 놀기에 참 좋을 것 같죠. 아이들을 이길 수 있나요? 이어서 찾아간 곳은 영상체험시설인 별바다 나루터. 보통의 원형 극장처럼 보이지만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영상을 관람할 수 있는 독특한 구조의 영화관입니다. 숲속의 나무들은 승창아, 여기에 나오는 영상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 자연의 나무들이 다 없어지니까 동물들도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거꾸로 옛 이야기 나라 숲에 오니까 아이들한테 정말 교육도 그리고 재미도 이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유익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정말 재밌지, 그지? 어, 정말 신기해. 아, 여러분도 함께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있다면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거꾸로 실험실에서는 가족들과 다 함께 만들기 체험도 즐길 수 있고요. 힘 넘치는 아이와 함께라면 다양한 기구를 즐기며 신나게 놀 수 있다는 말씀. 아, 이렇게 2층에는 놀이터가 있으니까 너무너무 잘 놀기는 하는데 아, 아빠는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다. 승창아, 이제 가자. 그만 놀고. 힘들어.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경북 의성. 매년 많은 사람들이 조문국 사적지를 찾는데요. 계절마다 다양한 경치를 즐길 수 있고 걷기에도 좋은 코스도 많아 찾는 사람들이 많은 곳 중 하나입니다. 그중에서 이번에는 조문국의 역사와 옛 의성의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 조문국 박물관을 방문했는데요. 다양한 유물들은 물론이고 옛 생활상을 재현한 것까지 아이들과 함께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입니다. 승창아, 어? 여기 박물관 진짜 볼 것도 많고 재밌지, 그지? 응, 근데 멋지긴 한데 뭐 하는 곳이야? 여기는 뭐 하는 곳이냐면, 아, 선생님 도와주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성 조문국 박물관의 학예 연구사 최강국입니다. 조문국 박물관은 말 그대로 이제 옛날 의성 지역에 조문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조문국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유물들, 토기류라든가 그 무덤 양식, 그런 것들이 안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곳은 다양한 전시실과 열린 수정구, 대형 강당과 공연장까지 갖춰져 있어 지역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떤 종류 토기가 제일 많아요? 아, 여기 이제 경주 지역하고 약간 좀 차이가 나는 그런 토기들이 거의 있는데 저 가운데에 그 줄 문양이 여기 있는 거 보여요? 경주 거보다 요 의성 거는 저 둘리라는 줄, 요거 이제 돌대라 그러는데 여기 경주 거보다 약간 좀 더 뾰족하게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옛 유물들, 재미있는 해설과 함께라면 참 좋겠죠. 이것은 조문국 박물관의 또 다른 볼거리, 즐길거리, 바로 상상 놀이터인데요.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이라 너무 딱딱하다고요? 노노노, 무슨 말씀? 발굴 체험부터 놀이시설까지 아이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어 가족들이 함께 나들이 오기 딱이라고요. 승창아, 오늘 슬기로운 방학 생활을 위해 아빠랑 함께 나와봤는데 어땠어? 재밌었어. 재밌었어? 응. 진짜? 얼마 남지 않은 겨울 방학,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나들이 나와서 여러분 남은 방학도 즐거운 추억 함께 만드세요.
오랜만에 맞은 겨울방학. 우리 아이들 지금 뭘 하고 있나요? 날씨가 추워 밖에서 놀기 걱정된다면 알차고 재미있는 실내 놀이시설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뭐가 좋아? 중식? 중식? 어, 새해에 무슨 좀 과하지 않나? 나 다이어트. 아, 그러면 고기랑 야채랑 들어가 있는 샤브샤브? 어, 그건 어떻게 해, 번거로워서. 그러면 어, 파스타? 잘해봐봐. 파스타 맨날 먹는 거잖아. 아, 그러면 새해니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오탕. 그리고 실패할 수 없는 두루치기 어때요? 두루치기? 응? 가실까요? 좋은데? 제가 기가 막히게 하는 거 알아요. 어, 진짜? 네. 가실까요? 갈까? 아, 어, 제가 오실게요. 선배님! 선배님! 여러분, 제가 조선소, 울산의 대표 산업, 중공업이 있는 근처로 왔는데 여기에 예약을 안 하면 못 먹는 맛집이 있대요. 너무 궁금한데 제가 지금 예약을 안 했거든요. 빨리 가볼게요. 3명이 합니다. 예약은 안 했는데 어때요? 다른 가게도 많잖아요. 10시 이후로는 예약이 안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예약 안 하고 오면 한 12시 반 넘어서 그때 이제 웬만큼 자리가 빠지니까 그때. 그럼 아까 9시 예약하시면 9시에 벌써 점심 메뉴 골라놓으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10시 좀 늦게 하면 이것도 자리가 차면 없어지니까, 예약이 없어지니까 미리 예약을 하는 거죠. 아침부터 여기에 김치찌개가 너무 먹고 싶었던 거네요. 그렇죠. 서빙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아, 바쁘시니까요. 바쁘시니까 우리가 해야죠. 급하신 일 있으신 거 아니죠? 아, 아닙니다. 되도록이 일찍 좀. 예, 팀장입니다. 오, 팀장님이요? 네, 그래서 일 좀 열심히 하라고 얼른 먹고 들어가서. 예. 여기 그러면 왜 이 가게를 자주 찾아오시는 거예요? 네, 여기가 맛이 좋습니다. 네, 맛집이고. 어, 있나? 식사하시고 가시죠. 식사하시면 좋겠는데. 여기 무조건 두루치기입니다. 김치 찌개에다가. 오, 예, 아니, 예. 왜요? 고기를 먹어야 힘을 낼 거 아닙니까? 일을 할 때. 아. 막다리살 삼겹살이랑 커튼. 맛있겠다. 사장님. 맛있겠죠? 네. 네. 아니, 제가 보니까 예약을 못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네. 여긴 예약제예요, 철저히? 딱 점심때만 한정적으로 팔기 때문에 예약하시면 바로 드실 수 있어서 최대한 재료 신선함을 위해서 예약 들어온 것만 저희가 준비를 최대한 해놓거든요. 그래서 재료 소진되면 조기 마감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짧기 때문에 좀 최대한 먹을만하고 배부르게 드시고 가실 수 있도록. 아,
열심히 일한 자 열심히 먹어라. 이 밥상 한 상이 완성됐습니다. 일단 반찬부터 진짜 다양해요. 그리고 밑반찬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묵볶음에 소세지에 콩나물에 시금치에 고추에 딱 집밥 같지 않아요? 일단은 두루치기가 비주얼이 미쳤습니다. 이 비법 소스가 뭔지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데요? 일단은 딱 기본만 먼저 먹어볼게요. 양파 때문에 달콤한데 고추 때문에 살짝 알싸해. 달콤 매콤. 와 이거 밥이 계속 들어갈 것 같은데요? 밥도 양이 진짜 많아요. 아까 밥 푸시는 거 봤는데 한 주걱이 손님 왜 이렇게 푸세요 진짜. 두루치기를 시키면 김치찌개가 따라 나옵니다. 근데 그럼 서비스라서 별로일까 싶은데 보세요. 고기도 진짜 많이 들어가 있고 김치도 두부도 와. 두루치기로 입맛 딱 다신 다음에 이 김치찌개 국물 싹 해주면 칼칼하면서 뜨끈한 게 추위에 떨면서 일하고 막 고생했던 게 내려갑니다. 와. 두께 봐, 두께. 야채까지. 아, 양파도 넣어야지. 두루치기는 쌈 무조건 싸먹어야죠. 이 주변 직장인분들 너무 부럽습니다. 이 근처에 맛집이 있는 게 얼마나 복받은 건지 아시죠? 이거 먹고 든든하게 일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딱 1시거든요? 근데 1시면 이렇게 많은 손님분들이 다 나가세요. 12시 반 정도에 오면 예약을 안 하셔도 마음껏 드실 수 있답니다. 12시 반, 그 전에는 예약 확인! 울산 산업의 양대산맥, 중공업, 그리고 이번에는 공평하게 자동차 근처인 명촌에 왔습니다. 아, 이번 일꾼들의 밥상을 소개하자면 힌트가 일단 한 그릇입니다. 국밥 띵! 그리고 몸에 좋아서 먹으면 힘이 불끈불끈 솟는다. 아시겠어요? 소개해드릴게요. 완뚜고 가셨어요, 완뚜. 여기 오자고 추천은 누가 하신 거예요, 사장님이신가요? 네, 추천은 제가. 제가 계산해야 돼서. 아. 그럼 다른 분들은 실제로 다 만족하십니까? 네. 그러면 점심 메뉴를 고를 때 아, 이거는 중요하다, 이렇게 뭐 조건이란 게 있을까요? 간단하게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아, 오일 굽는 거는 좀 일이 많으니까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이렇게 완뚝을 하셨는데 그럼 들어가서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어떨 것 같아요? 잘 먹었으니까 열심히 일해야죠. 이제 막 드시고 있는 것 같은데 맛이 어때요? 아, 제가 먹어본 그 어탕 가제비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오! 아니 근데 점심시간에 막 메뉴도 많은데 하필 어탕을 고르신 이유가 있을까요? 메뉴 많은데 어제 좀 그 과음을 좀 해서 네, 그 해장할 걸 찾다가 네. 네, 이걸 생각나서 왔습니다. 와, 이걸 드시고 나면 가서 일할 때는 좀 어떠실 것 같아요? 아, 네, 깨어날 것 같습니다. 네. 밥이 보약이다. 저는 지금 보약을 먹으러 왔습니다. 사장님, 밥이 좀 남달라 보여요. 네. 밥이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뭔가 그냥 평범한 쌀밥을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시냐? 아, 저희 집은 직장인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이제 열심히 일하시다가 점심때 정말 배고픈데 정말 맛있는 밥을 드실 수 있는 행복,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밥은 정말 최고로 쓰고 싶어요. 아,
한국인의 힘은 밥심이다. 밥만 먼저 먹어봐도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요? 맞죠? 밥 먼저. 고소하고 달아요. 이 밥을 먹으니까 이 앞에 있는 게 지금 먹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이건 지금 뭐예요? 아, 이건 어탕 칼제비예요. 어탕 칼제비? 네, 칼국수랑 수제비랑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칼국수를 드시고 싶은 분도 계시고 수제비 같이 드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드실 수 있게. 마지막 마무리는 밥이다. 와, 뽀득한 양념에 이 찰기가 도는 쌀까지 섞으니까 직장인분들이 점심시간에 와서 딱 한 끼 칼제비로 후루룩 먹다가 아, 든든하다 근데 좀 아쉽다 하면 밥까지 맞아서 진짜 푸짐하게 드실 수 있어요. 너무 시원해서 딱 이런 분들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전날 회식을 많이 하신 직장인분들 시원한 매운탕으로 해장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딱 이 어탕 칼집이랑 매운탕을 먹으니까 공통점을 찾아냈어요. 이 뭔가 이 단전 밑에서 탁 올라오는 깊은 맛,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그거 저희는 된장을 이제 직접 담아서 오래오래 묵혔었어요. 그 수한 맛은 뭐 1년, 2년 된 장어 비교가 안 돼요. 흉내 낼 수 없는 맛이에요. 그냥 먹으면 무슨 맛일지? 깊은 맛이 여기서 나는 거네. 직장인 분들도 이렇게 정성과 시간으로 만든 이 든든한 보양식 같은 점심 메뉴 드시고 힘내서 5회도 파이팅입니다. 대한민국 직장인